한국사, 한국의 청동기 시대와 고조선. 한국의 청동기 시대는 기원전 1000년 무렵 시작된다. 현재 중국에 있는 요녕성과 길림성 일대의 지역과 한반도, 여러 곳에서 청동기, 유적이 발견되고 있다. 한반도로 유입된 청동기 문화는 남만주를 거쳐서 한반도로 들어왔다. 이때 이 청동기 문화를 향유한 이들이 예족과 맥족, 이른바 예맥족이다.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 거주하던 예맥족의 청동기 문화 중 대표적인 것은 칼날이 비파 모양을 닮은 비파형 동검이다. 비파형 동검은 장식이 없고 기아 무늬가 새겨진 청동 거울이나 단추 등 작은 청동 장식품과 함께 나온다. 그런데 기원전 4세기 무렵부터 칼날 모양이 길고 가느다란 모양으로 변경된다. 이를 세형 동검이라 부른다. 이러한 동검의 발굴 위치는 청동기 문화를 향유했던 고조선의 위치를 가늠하게 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청동기가 본격적으로 사용되면서 생산 도구에서도 발전이 이루어졌다. 도끼와 괭이, 낫, 보습 같은 농기구는 여전히 돌과 나무로 만들어졌지만 더 정교하게 제작되었다. 이때 사용된 반달돌 칼은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농기구이다. 청동으로는 농기구로 만들지 않았다. 청동이라는 금속이 희소하기도 했지만 청동이라는 금속 자체가 무르기에 농기구로는 적합하지 않았다. 이때의 농경은 주로 조, 피, 수수 등의 잡곡이었다. 이후 지역에 따라 벼농사가 시작되기도 하고 돼지와 소 등의 가축을 기르기도 하면서 생산을 늘려갔다. 이처럼 전체 생산량이 늘자 점차 생산량이 권력이 되기 시작하고 평등한 공동체는 빈자와 부자가 구분이 되기 시작했다. 부자는 집단을 이끄는 우두머리가 되고 재산과 함께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자손에게 물려주는 지배층이 되었다. 청동기 시대 권위자들은 자신들의 무덤으로 권위를 상징했는데 이것이 고인돌이다. 위사진처럼 탁자 모양을 하고 있는 북방식 고인돌은 청동기 시절 지배자들의 권위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고인돌은 북방식 고인돌과 남방식 고인돌로 나뉘며 한반도 전역에는 수많은 고인돌이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나타난 첫 번째 국가는 고조선이다.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하나의 국가를 형성했는데 현재 한국에서 시조로 삼는 첫 번째 국가이기도 하다. 청동기 시대의 작은 부락 국가들은 서로 간의 약탈 전쟁과 침략을 치열하게 전개하였다. 전쟁에서 승리한 부락은 재물과 식량은 물론이고 패배한 국가의 인력을 동원해 새로운 생산에 투입할 수 있었다. 점차 부락 국가 간의 지배와 복속이 진행되며 커다란 정치체제가 나타났고 결국 하나의 정치체로 합쳐졌는데 그것이 고조선이다. 고조선은 법과 행정체제, 군대를 둔 고대 국가로 기능하였다. 한국사 고조선의 등장과 발전. 고조선은 기원전 7세기 무렵부터 기원전 108년까지 존속한 국가이다. 본래의 국호는 조선이다. 1392년 이성계에 의해 건국된 조선과 구분하기 위해 후대에 옛고 고 한자를 넣어 고조선이라 부르게 되었다. 조선의 영역은 한반도 북부와 지금의 중국 랴오닝성에 걸쳐서 있었다. 조선이라는 국호는 중국 한대에 쓰여진 관자라는 책에 처음 등장한다. 책의 내용이 기원전 7, 6세기의 상황을 전달하는 책이므로 적어도 고조선이 그때 당시부터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관자는 저자가 관중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관중의 언행을 기록한 것이며 이것은 춘추전국시대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수정되었다. 사기에도 고조선이 등장한다. 당시 고조선은 중국 춘추시대의 제나라와 교역을 했다고 한다. 제나라는 산둥반도에 위치한 국가로 발해만을 끼고 연안 해상무역을 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고조선의 문화권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다. 이후 사기와 전국책 등에는 기원전 4, 3세기 조선이 스스로 왕을 칭했다고 하며 중국 연나라와 그 힘의 우위를 다투었다고 적혀있다. 고조선 사람들은 남만주 요동 일대와 한반도 서북부를 중심으로 살았다. 이 지역은 농경이 발달한 곳으로 주로 예족과 맥족이 인구를 구성하였다. 사료의 부족으로 고조선에 대한 정확한 강역의 위치와 존속 시기는 확정할 수 없다. 그러나 처음에는 한반도 대동강 유역 자리를 잡았고 고조선이 점차 국가로 성장하면서 세력을 넓혀 요동까지 관장하게 되었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지만 본 글에서는 대동강 기원설을 기반으로 한다. 기원전 4세기 무렵에는 중국에서 춘추전국 시대가 진행되자 중국 유이민이 대거 조선으로 들어왔다. 이들은 철기 문화를 조선에 전해주었고 자연히 조선에서도 청동기 문화를 밀어내고 철기 문화가 발달하게 되었다. 중국에서 여러 제후가 난립하던 전국시대가 막을 내리고
결국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했다. 그러나 연이은 반란으로 지는 멸망하고 유방의 한이 들어섰다. 전국이 혼란한 틈을 타서 연나라 왕이던 노관은 부하를 이끌고 북쪽의 흉노로 망명했고, 연나라 노관의 부하이던 위만은 연나라 동쪽에 있던 조선으로 망명하였다. 연나라는 당시 조선은 준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준왕은 위만으로 하여금 변방을 다스리게 하였다. 위만은 변방에서 중국 이민족을 포섭하고 일대에서 세력을 규합하여 기원전 194년 준왕을 밀어내고 조선의 정권을 잡았다. 쫓겨난 준왕은 이후 남쪽 진국으로 가서 한왕이라고 칭했다고 한다. 정권을 차지한 위만은 중국 이민족 세력과 조선 토착 세력을 모두 관리로 임명하고 정치적 안정을 꾀했다. 또한 중국에서 들여온 철기 문화를 기반으로 군사력을 키웠고, 한반도 남부에 지내 소국들이 한나라와 교역하는 것을 중개무역하면서 많은 이득을 취했다. 조선의 중개무역은 재정적 풍족함을 가져왔고, 조선은 이 재정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웃한 동국저와 임둔, 진번 등 소국을 정복하여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고조선의 발전은 한나라로서는 묵과할 수 없는 사항이었고, 한은 고조선 정벌을 위해 국력을 모은다. 한국사 고조선의 발전과 한제국의 조선 침략. 고조선은 춘추전국 시대에 조선으로 이주해온 중국 유이민으로부터 받아들인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주변의 산재한 주변의 소국들을 정복하면서 국가의 기틀을 다져나갔다. 또한 관료제도를 정비하고 북방의 흉노와 동맹을 맺으면서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세력권을 형성 나갔다. 그러던 중 기원전 128년 예족의 통치자인 남녀가 28만의 백성을 이끌고 요동에서 한나라에 복속되길 청했다. 한은 이를 받아들여 요동에 창해군을 설치하고자 했으나 곧 주변 주민들의 저항으로 폐지되었다. 한나라가 조선에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자 이를 두고 조선의 지배층은 분열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되자 고조선 내 중심 세력이 영향력을 잃기 시작했고, 동시에 고조선 내 중심 세력이 영향력을 잃자 한나라는 흉노와 조선의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 조선으로 공격을 시작했다. 한나라는 흉노와 전쟁을 벌이기 전 후방을 공격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흉노와 조선의 동맹관계를 파회하거나 조선을 휘하해 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무제는 흉노와의 전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기에 흉노에 협력하는 조선의 눈엣가시였다. 무제는 우선 흉노와 조선의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 조선을 회유하려 했다. 한에서는 서파를 사신으로 조선에 보냈다. 그러나 조선은 한의 강압적인 태도에 반발했고, 사신으로 파견된 서파는 별다른 성과 없이 귀국길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서파는 조선의 장수를 살해하고 패수를 넘어서 도망쳤다. 한의 사신이 조선의 장수를 죽인 이 사건은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조선에서는 한이 사신인 서파를 처벌할 것이라 생각했으나, 한무제는 오히려 서파에게 조선과 한의 변경 지역의 군사 책임자인 요동군 동부도위 벼슬을 내렸다. 이러한 모순적 상황에 분노한 조선의 왕인 우거왕은 군사를 보내어 서파를 처단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과 한나라 두 국가의 관계는 극단으로 치달았다. 한무제는 조선 정벌군을 조직해 기원전 109년 육지와 바다 양쪽에서 조선을 공격해왔다. 한의 누선 장군 양복은 7,000명에 이르는 수군을 이끌고 산둥만도에서 조선의 수도 왕검성으로 향했다. 그리고 육군은 좌장군 순채를 대장으로 5만 명의 대군이 조선으로 공격해 들어왔다. 육군과 수군 모두 왕검성을 향해 공격해 들어왔다. 거대한 한제국과의 전쟁이었으나 조선군은 우거왕의 지휘 아래 분전했다. 수군은 왕검성을 포위했으나 결국 패배하였고, 육로로 오던 순채 장군의 육군도 패수해서 저지되었다. 조선은 험준한 곳에 병사를 배치하여 한과의 첫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전황이 불리해지면서 한무제는 신하 위산을 사자로 보내서 협상을 진행하려 하였다. 우거왕은 시간을 벌고자 태자에게 말 5,000필과 양식으로 내어주며 거짓으로 항복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패수를 건너려던 태자는 신변에 위협을 느껴 패수를 건너지 않고 조선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런 식으로 전쟁은 계속 진행되었다. 순채의 육군과 양복의 수군은 조선의 수도인 왕검성을 포위하는 데 성공한다. 그러나 조선의 끈질긴 수성에 별다른 전공을 올리지는 못하고 순채와 양복의 사이가 나빠지면서 한의 공격은 다시 지지부진해진다. 순채는 한조정에서 다시 파견한 공손수와 상의해 양복을 잡아가두고
다시 공격을 진행하지만 역시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전선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한나라는 한쪽으로는 군사적 무력 시위를 하고 한편으로는 조선 지배층을 매수하고 분열시키는 화전양면전술을 사용한다. 왕검성 안에서도 한나라의 수도포위가 계속되자 화친을 주장하는 화친파와 결사항전을 주장하는 쪽으로 여론이 나뉘었다. 조선 지배층에서도 장군 왕겹 등 지배층 일부는 한해 항복했다. 108년 4월 주화론을 주장하던 조선상, 노인, 한음, 장군 왕엽과 리계상, 3등이 한나라에 항복했고 이 상황에서 우거왕은 이들에 의해 암살당했다. 왕자인 장까지 한나라에 투항하면서 조선은 풍전등화의 상태와 같았다. 당시 조선의 왕과 왕자까지 투항했지만 장군인 성기가 조선의 백성들을 지휘하며 왕검성을 중심으로 항전했다. 그러나 우거왕의 아들 장항이 한해 게임에 빠져 성기를 살해하였고 나머지 잔존 병력의 저항도 얼마 지나지 않아 진압되어 왕검성은 함락되고 조선은 결국 멸망하였다. 기원전 108년의 일이었다. 한나라는 조선의 옛 땅에 군현을 설치했다. 총 4개의 군현이 설치되었다고 하여 한사군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여기에 한나라의 관리를 보내어 식민 통치를 진행했다. 한나라의 통치는 낙랑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낙랑군은 한나라와 한반도 사이의 무역 중개기지 역할을 하며 조선이 누렸던 중개무역의 특혜를 누렸다. 그 외 세계인 임둔, 진번, 현도 등의 세계군은 얼마 지나지 않아 폐지되었으나 낙랑은 313년까지 약 400년간 존속하였다. 고구려는 313년 낙랑군을 점령하면서 마침내 한사군을 몰아내는 데 성공했다. 한국사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조선이 멸망한 108년 이후 조선의 영역에서 여러 나라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조선의 강역이었던 압록강 중류 지역에서 거주하던 맥족이 새로운 정치체제를 수립하고 고구려를 건국하였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기원전 37년경 성립된 고구려는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킨 이후에 설치한 현도군을 몰아내며 오부라는 연맹체를 구성하여 국가를 성립했다. 고구려의 시조로 일컬어지는 사람은 주몽이다. 기원전 1세기경 북쪽에 위치한 부여에서 자란 주몽은 무리를 이끌고 부여에서 남쪽으로 이주해 세력을 만들었고 고구려 지역의 토착민인 손오부를 제압하고 계루부 소속으로 연맹체에 속해 주도권을 장악했다. 고구려의 연맹체는 여러 소국과 집단으로 점철되어 있었으나 결국 총 5개의 집단으로 정리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계루부가 왕실이 되어 연맹체가 성립되었다. 고구려의 시조로 일컬어지는 동명왕 주몽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정복을 통해 고구려의 영토를 넓혔다. 인근에 위치한 국가들인 비류국과 행인국, 부곡저 등을 정복하였다. 이러한 고구려의 인근 세력에 대한 정복은 1세기 말인 고구려 6대왕인 태조황대에 이르러 압록강과 동가강 유역의 소국을 완전히 정복하고 지역을 평정하였다. 동쪽으로는 동옥절을 정벌하고 남으로는 청천강 상류를 복속시켰다. 이로써 고구려는 동으로는 동해에 닿아 동옥저의 물산을 얻을 수 있었으며 나아가 중국과의 전쟁을 대비해 후방의 생산 및 보급기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나아가서 태조왕은 한나라의 요동군을 공격하고 현도군도 축출해냈다. 이러한 고구려의 팽창은 한나라가 멸망하고 난 뒤 2세기 초 성립된 북중국의 조조가 세운 위나라의 견제를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지속되었다. 이런 고구려의 대외적인 팽창은 4세기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중국의 통일왕조 사마씨의 진나라가 무너지면서 북방 유목민들이 중원에 들어가 살기 시작했다. 이른바 5호 16국의 시대가 시작되자 기존의 중국을 기반으로 하던 국제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변동기가 나타났다. 고구려는 중국의 영향력이 약해진 틈을 타 영토 확장에 나섰다. 남으로는 중국과의 연결선이 끊어진 낙랑과 대방군을 병합하고 서로는 요동 지역을 두고 유목민과 대치했으며 북으로는 송화강 유역의 부여를 복속시켜 영토를 크게 넓혔다. 이러한 고구려의 대외 팽창은 주변에 형성된 국가들의 긴장감을 불러왔다. 4세기 후반에는 남쪽에서 세력을 키운 백제와 서쪽의 선비족으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했고 백제의 근초고왕의 공격에 의해 평양성 전투에서 고국원왕이 전사하기도 했다. 이에 고구려는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인구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국가적 개혁에 착수하였다. 소수림왕은 고대 국가적 기틀을 위해 율령을 반포했고 태학을 설립하고 불교를 공인하는 등의 국내 통치에 주력하였다. 내부적으로 안정된 고구려는 증강된 국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윽고 고구려 19대 태왕 광개토 태왕이 즉위하며 역사는 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국사 백제의 성립과 마한, 백제의 지배층은 고구려에서 기원한다. 본디 마한은 목지국을 수장으로 소국들이 모인 연맹체였으나 백제가 마한 내에서 영향력을 넓히면서 목지국은 마한 수장의 자리를 내어놓게 되었다. 훗날 마한을 장악하는 백제는 고구려 남쪽 마한 지역 소국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청동기 시대부터 한반도 북방에서 수많은 유이민이 남쪽으로 내려왔다. 그들 중 고구려에서 내려온 유이민들 중 일부가 한강 유역에 내려와 세운 나라가 백제이다. 백제의 건국신화에 따르면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이 북부여에 있을 때 나은 왕자가 고구려로 와 태자가 되자 고구려 태생인 왕자 비류와 온조가 고구려에서는 더 태자가 되지 못함을 알고 세력을 이끌고 내려와 각각 미추홀과 위례에 자리 잡았다고 한다. 미추홀의 자리를 잡은 비류의 세력은 차후에 온조의 백제에 합류했다고 한다. 이러한 설화는 북쪽에서 이주한 유이민 집단이 여러 과정을 통해 하나의 세력으로 합쳐지는 과정에서 온조의 백제로 그 세력이 귀결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온조의 백제는 마한의 여러 소국을 병합하고 정복하면서 고대 국가로 발전해 나갔고 백제 왕족의 성씨는 부여씨를 표방하며 부여 계승의식을 나타냈다. 또한 무덤 역시도 고구려식 무덤인 돌무지 무덤을 사용하면서 이들이 북쪽에서 이주한 유이민 집단임을 증명한다. 백제가 처음 도읍한 한강 유역은 한반도 중앙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인데다가 기름진 옥토와 한강을 통해서 바다로 나아가는 길, 즉 중국으로 향하는 항구까지 포함된 한반도 최고의 요충지였다. 게다가 식량이 풍부하고 산간지방에는 철까지 많았다. 이러한 천혜의 환경에서 백제인들은 속해 있던 마한의 예속에서 벗어나려 하였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마한의 패권국가이던 목지국을 정복한다. 그리고 1세기 후반에 백제는 동북방면의 말갈과 북쪽, 낙랑세력의 침략을 막아내면서 마한의 패권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또한 마한 지역을 기반으로 주변 소국을 아우르며 세력을 넓혀갔다. 2세기 무렵에는 고구려, 신라와 겨루면서 결국 3세기에는 동으로 춘천, 남으로 공주, 서로는 서해안 지역을 아우르는 고대 국가로 성장하였다. 백제는 3세기 들어 고위왕대의 관직체계를 만들고 지방세력을 중앙귀족으로 편입시키는 등의 행정개혁을 진행하였다. 이때부터 중앙집권적 고대국가를 향해 나아갔으며 4세기 근초고왕대에 이르러 북쪽의 대방군을 정벌하면서 남쪽으로 세력을 넓히는 고구려와 본격적으로 전쟁을 시작하였다. 이때 근초고왕이 고구려 깊숙이 들어가 공격하여 고구려의 고국원왕을 죽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발판을 기반으로 4세기의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한국사 사로국의 등장과 신라의 건국, 발전. 사로국은 훗날 삼국 중 하나로 발전하는 신라의 예지름으로 한반도 동남부에 위치한 경주 평야를 중심으로 발전한 지난해 소국 12국 중 하나이다. 신라는 석, 박, 김 삼성의 시조설화에서 나타나듯이 여러 세력 집단이 연합해 건국한 국가이다. 신라의 건국설화에 따르면 사로국에 살던 육촌의 우두머리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박혁거세를 왕으로 받들어 건국한 나라라고 한다. 여기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마와 난생설화가 추가된다. 이 사항은 신라는 박혁거세라는 외부의 세력이 기존 토착 세력인 사로국, 육촌과 함께 연합하여 건국한 나라라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 신라에 이주한 외부 세력인 이주민들은 철제 도구를 다룰 줄 알았고 이들이 가진 문화는 토착 세력에 큰 영향을 주었고 지배 세력으로서 사로국에 정착하였다. 이 외부 세력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지만 말과 철제무기라는 점에서 한반도 북부에서 동해안을 따라 내려온 유목민족이라는 추측도 있다. 초기 신라의 지배자는 거서간 차차웅이란 이름으로 불렸다. 이는 초기 신라의 대표인 군장이 제사장의 성격도 가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거서간은 군장을, 차차웅은 무당을 뜻한다. 당시의 경주평야 일대 세력들은 구심점을 가지지 못한 채 농업 공동체적 성격이 많이 남아있었다. 이러한 세력들을 규합하는데 제사의례와 자원의 재분배가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그리하여 지도자의 이름에 제사장의 이름이 남아있던 것으로 생각된다. 사로국은 동해안 지역에서 이주해온 석씨, 세력인 탈의 세력이 새로이 지배 집단에 포함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김알지의 등장으로 다시 김씨 세력이 주도권을 잡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라는 주변의 소국을 병합하거나 연합하면서 영토를 조금씩 늘려 발전하였다. 이때의 신라 왕은 이사금으로 불렸는데 이사금은 연맹체에 속한 음락 집단의 우두머리가 모인 회의에서 동의를 얻어 세습되거나 선출되었다. 이사금은 입금, 즉 이빨이 많은 자를 의미했고 이는 나이가 많은 자를 의미한다고 전한다. 이는 연장자를 우대하는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사금은 입금, 임금으로 이어져 임금님의 어원으로 보기도 한다. 박, 석, 김 세 성씨에서 돌아가면서
이사금이 선출된 것이 이를 반증한다. 이사금 시대에 신라는 한반도 동남부 진안 지역에서 주도 세력으로 떠오를 수 있었다. 신라는 우선의 정복 대상으로 남동해안에 있던 울산과 동네 지역의 소국을 노렸고 결국 정복했다. 그리고 외부에서 경주로 들어가는 길목마다 성을 설치하여 주변국의 침략에 대비했다. 그리하여 2세기 중반에는 낙동강 동쪽, 소백산맥 남쪽, 동양 강릉 남쪽 지역의 대부분을 복속시켜 일대의 패자로 발전하였다. 나아가 4세기에는 대군장을 뜻하는 마립간 칭호를 사용하며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다. 마립간은 연맹체적 성격이 들어간 이사금보다 한층 더 중앙집권적 칭호이며 이는 신라의 중앙집권적인 체제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대내적으로 김씨를 중심으로 한 세습왕권이 확립되면서 육부 집단에 대한 왕실의 통제력이 강화되었다. 신라 13대 미추왕은 김알지의 후손으로 김씨로서는 처음으로 왕위에 올랐고 17대 내무랑 다음부터는 김씨가 계속해서 왕위에 올랐다. 신라 사회는 골품제라는 독특한 신분제도로 운영되었으며 국가의 중대사는 진골귀족, 출신의 대신이라 할 수 있는 대등들의 회의체인 화백회를 통해 결정되었다. 화백회의는 만장일치제를 기본으로 하는 국무회의였다. 당시 국제적인 정세를 볼 때 대외적으로 신라는 중국과는 적으나마 교역을 하였고 외화는 적대적 관계로 자주 외구의 침략을 받았다. 또 신라는 4세기 말 5세기 초에 고구려의 남진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고구려의 영향력 하에 있었으나 나제동맹과 가야와의 연합을 통해 고구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 하였다. 또한 남북조로 쪼개져 있던 중국의 북중국 왕조의 사신을 파견하는 등의 외교활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한국사 가야, 제국 쪼거의 성립과 쇠락. 가야는 낙동강 서쪽 지방의 6개의 연맹체로 건국되었다. 낙동강 서안은 작은 분지지형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지형으로 구성되어 커다란 세력이 나타나기 어려웠다. 낙동강의 동쪽은 사로국, 즉 신라가 발흥하고 있었다. 가야의 건국 설화에는 가야, 아홉 마을의 우두머리들이 무리를 이끌고 구지봉에 올라가 구지가를 부르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황금알을 얻었다고 한다. 그 알에서 여섯 아이가 태어났고 그들이 자라 가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가야 연맹체 육가야 수장을 의미하는 존재였다. 육가야 중 가장 먼저 국력을 키운 것은 김해의 금관가야였다. 낙동강 유역의 하류 충적평야에서 농경문화를 기반으로 발달한 금관가야는 낙랑군, 외의 교역의 중간지이자 중심지가 되며 부상했다. 그리고 1세기 무렵에는 특산물인 철을 바탕으로 중국, 일본과 교역하는 중심지가 되었다. 가야의 철은 특산품으로 국제적으로 유명했으며 덩이쇠 등을 교역하기도 하였다. 또한 중개무역기지로서 경제력을 쌓아가야 연맹체의 수장 역할을 하였다. 금관가야가 수장을 맡고 있던 시기를 전기가야연맹이라고 하며 이후 금관가야가 쇠락하고 국제정세가 급변하던 5세기 대가야가 가야연맹체를 주도하면서 이를 후기 가야연맹이라고 한다. 가야는 각가의 소국으로 나누어져 연맹체까지는 통합을 이루어냈으나 중앙집권을 이루지는 못했다. 고대 국가로 발돋움하지 못한 데에는 가야의 지리적 여건이 하나의 이유로 주목된다. 가야의 근거지인 경상도와 전라도, 남부 지역은 높은 산에 둘러싸인 분지로 하나의 세력이 다른 세력을 통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다루는 지역이었다. 분지는 군사적으로 공격은 어려우나 방어는 쉬운 지형이었기에 가야는 압도적인 강국이 나와 중앙집권을 이루기 어려운 지형을 갖고 있었다. 그리하여 소국들은 각자가 교역을 통해 경제력을 쌓고 각자의 독립성을 존중하며 연맹체를 유지했다. 이들은 신라 건국 초기에 영토 문제로 신라와 계속해서 낙동강을 전선으로 영토다툼을 벌였으나 신라는 경상도 지역에서 계속해서 중앙집권화를 이루어왔기에 가야는 신라에게 번번이 패배하며 낙동강 동쪽으로의 진출이 좌절되었다. 이에 가야는 서쪽의 백제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신라와 적대적 공생관계 또는 협력관계를 유지하였다. 이는 백제와 신라 두 강국 사이에 끼인 약소국가의 전형적인 대처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4세기에서 5세기 사이 신라가 강성해지면서 가야를 공격했고 가야는 큰 타격을 입었다. 당시 고구려의 천도와 나제동맹으로 일부 가야는 세력을 회복하기도 했다. 이때 힘을 잃은 금관가야 대신 연맹체의 수장을 맡은 대가야를 통해 연맹체가 연합하면서 일부 세력을 회복했다. 그러나 532년 금관가야가 신라에 의해 복속되자 가야 연맹체의 구성원들은 위기의식을 느꼈으며 아라가야 등 일부 국가는 국제회의인 알라회의를 개최하거나 또는 백제와 동맹을 맺기도 했다. 그리고 554년 신라와 백제 사이에 관산성 전투가 벌어졌을 때 가야는 백제의 편에서 지원하였다. 그러나 관산성 전투에서 신라가 승리하면서
가야 역시 백제와 함께 쇠락이라는 운명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가야는 신라와 백제의 견제 속에 소국이 하나씩 멸망하여 결국 고대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흡수당해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가야가 사라지게 된 이유에는 앞서 처수라였던 지리적 요건으로 인해 구심점을 가진 국가가 연맹체 내에서 출현하지 못한 점이 가장 컸다. 이는 분지지형이라는 가야의 지형적 태생을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맹체 수준에서 성장이 멈추고 중앙집권화를 이룬 신라와 백제에게 양분되어 정복당했다. 한국사 고구려의 영토팽창과 전성기, 광개토대왕의 등장. 고구려는 백제와의 평양성 전투에서 고국원항의 전사 이후 내부적인 정비를 마치고 다시금 영토팽창을 시작했다. 이는 당시 중국이 분열되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고구려는 백제와 신라의 삼국 간의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으면서 5세기의 최전성기를 펼쳤다. 이때가 그 유명한 광개토왕, 장수왕, 문자왕의 치세로 고구려는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하고 삼국시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였다. 고구려의 광개토왕은 18세의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라 안정된 정치 기반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정복사업을 펼쳤다. 북으로는 거란의 일파인 비려를 정멸하고 요하를 넘어 요동을 점령해 영유권을 확보했다. 고구려는 이 원정에서 60만 700여 개에 달하는 촌락을 파괴했다. 북쪽 변경을 정비한 이후 기술을 남으로 돌렸다. 고국원왕이 근초고왕에 의해 살해된 평양성 전투 이후 원수로 전락한 백제를 공격했다. 고구려의 오랜 숙원이던 백제를 공격한 광개토왕은 임진강 일대를 차지하고 백제의 본토 깊숙이 들어가 백제 수도로 진격하였다. 백제의 여러 성을 함락시킨 광개토 대왕은 아신왕으로부터 영원한 노예가 되기로 약속받고 백제의 영토에서 철군하였다. 동시에 400년에는 신라의 군사를 보내어 백제, 가야, 왜 연합군을 토벌하였다. 당시 신라는 이들을 연합군을 맞이해 고구려의 원군을 요청하였기에 고구려군은 신라에까지 파병을 하면서 대동강 이남에서 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었다. 남쪽으로의 위협을 없앤 고구려는 서북에 있는 부귀와 후연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 고구려가 남방 원정을 떠난 사이 이들이 고구려의 북쪽 경계를 공격했기 때문이다. 고구려가 이때 차지한 요동은 농경은 물론 철의 매장량도 풍부한 전략적 요충지였다. 따라서 이 지역을 차지하는 것은 고구려의 국가 발전에 매우 중요하였다. 고구려군은 요하를 건너 후연의 영토 깊숙이 침투하여 요서와 요동을 모두 차지하였다. 이로써 700년 전 한나라에 빼앗겼던 조선의 땅을 수복한 셈이 되며 동북의 부여와 수식마저 완전히 굴복시켜 흡수하였다. 광개토대왕의 이러한 정복사업은 고구려가 천하의 중심이라는 의식마저 나타나게 하였다. 이는 광개토대왕 능비에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광개토왕의 뒤를 이은 장수왕 또한 여러 나라로 분열된 중국에 대해서 다각적 외교를 펼치면서 고구려를 동북아시아의 초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만들었다. 장수왕은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고 대동강 유역에서 고구려의 전성기를 유지하였다. 동시에 남쪽으로 말곡비를 잡았는데 이에 위기를 느낀 백제는 낮에 동맹을 맺고 북위의 구원을 요청해 양면으로 전선을 형성하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고구려의 기세를 막을 수는 없었고 장수왕은 3만의 병력으로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점령하고 도망가는 개로왕의 목을 베었다. 이에 백제는 금강 유역의 웅진으로 도읍을 옮길 수밖에 없었다. 고구려는 한강 유역을 포함하여 중령조령 일대 그리고 아산만과 영덕을 잇는 남당까지 밀고 내려갔다. 지금의 충주남한강에 위치하고 있는 중원고구려비가 그 증거이다. 고구려의 전성기는 광개토대왕대에 시작하여 장수왕, 문자왕대까지 이어진다. 이때 고구려는 동북아시아의 패자로 자신만의 세계와 천하관을 구축했다. 한국사 백제의 전성기. 백제는 8대 고위왕대를 거쳐 4세기 근초고왕 때의 전성기를 맞이하여 영토를 크게 확장시켰다. 고위왕은 백제의 체제를 정비하고 중앙집권에 힘써 백제의 기틀을 잡고 발전을 이끌었다. 이러한 백제의 성장은 고위왕 이후의 왕들인 책계왕, 분서왕, 개왕으로 이어지며 이들의 노력은 13대 근초고왕대에 이르러 대대적인 정복사업으로 나타났다. 근초고왕은 동쪽 낙동강 유역과 전라도, 지리산 일대에서 가야의 소국을 정복하고 영산강 유역의 마한 소국들을 정복했다. 가야를 흡수함으로 인해 영토를 남양까지 확대하였다.
당시 전라도 지역은 여전히 마안의 전통을 가진 소국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백제의 중앙집권 체제에 들어오지 않은 소국이 산재하고 있었다. 이곳의 근초고왕은 대외팽창을 통해 백제의 영향력을 넓히려 한 것이다. 근초고왕은 기술을 북으로 돌려 한사군의 하나인 대방에서 고구려군을 물리치고 5,000명을 포로로 잡았다. 그리고 직접 근초고왕이 정예를 이끌고 평양성으로 쳐들어가서 고국원왕을 죽였다. 당시 전투에서 평양성을 포위하고 공격했다. 이 전투에서 고국원왕은 백제군에 의해 살해당했다. 이때 백제가 차지했던 땅은 전라도와 충청도는 물론이고 강원도와 황해 일대에 이른다. 백제는 서해안을 끼고 성장했기에 해상 세력으로서도 발전하였는데 한사군의 하나인 낙랑군이 하던 중개무역을 이용해 해상무역로를 개척하였다. 이를 토대로 백제는 해상활동을 활발히 벌였다. 이러한 해상활동은 바다 건너 외와 긴밀한 관계를 맺는 토대가 되었다. 이때 백제인들 상당수가 외로 건너가서 활동하기도 하였다. 이들을 도래인이라고 부른다. 백제의 체제 정비가 대략적으로 마무리되는 사세기에 백제는 관등제를 확충하고 왕위도 부자상속으로 바꾸어 위계를 공고히 했다. 그러나 광개토왕이 4세기 후반 5세기 초반에 확충된 군사력으로 남방 정책을 추진하자 백제는 이에 대응하면서 국력을 소모하였다. 그러다가 475년 지금의 위례성을 고구려에 빼앗기고 웅진으로 도읍을 천도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백제는 고구려의 압박을 받던 신라와 나제 동맹을 맺고 고구려에 대응하였다. 신라와의 동맹인 나제 동맹으로 고구려의 진격을 막아낸 백제는 내부적으로 정비를 진행하고 국력을 기르는 데 힘썼다. 또한 서해안을 통한 외교로를 통해 남중국 왕조와 외와 적극적으로 펼쳐 대외적 안정도 꾀하며 잃어버린 국력의 신장에 신경을 썼다. 이러한 노력으로 백제는 538년 지리상으로 좁은 웅진을 버리고 평야 지대인 사비로 다시 천도하였다. 백제 성왕은 이곳에서 남부여로 국호를 고치고 중흥을 꾀하였다. 그 사이 고구려가 왕위를 놓고 지배층이 분열한 사이에 신라와 함께 한강 유역을 공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신라의 갑작스런 배신으로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이 전사하고 백제군 3만이 몰살당하면서 백제의 국운은 점차 쇠락하기 시작했다. 한국사 백제의 천도와 쇠락, 웅진시대와 사비시대. 백제는 국가의 정비가 대략적으로 마무리되는 4세기에 백제는 관등제를 확충하고 왕위계승도 부자상속으로 바꾸어 위계를 공고히 했다. 그러나 고구려의 광개토왕이 4세기 후반 5세기 초반에 확충된 군사력으로 남방정책을 추진하자 백제는 급속히 쇠락하였다. 그러다가 475년 지금의 위례성을 빼앗기고 웅진으로 도읍을 천도할 수밖에 없었다. 백제의 웅진천도는 고구려의 한성점령에 의해 단시간에 이루어진 급작스러운 천도였다. 이러한 웅진천도의 배경에는 당시 개로왕 대 백제에서는 무모한 권력행사로 백제 지도층 분열이 원인이었다. 게다가 백제가 고구려와 북위를 둘러싸고 펼친 외교전에서 실패한 것이 주요했다. 백제의 개로왕은 472년 북위에 고구려를 공격할 원군을 요청하였는데 이러한 백제의 외교는 고구려를 자극하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한성은 고구려가 점령하였고 백제 지도층은 천도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백제 지도층은 고구려군의 군사적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을 선택해야 했다. 남쪽에서 도읍지를 물색하던 중 지금의 공주 지역이 북으로는 차령산맥으로 막혀 있고 금강으로 쌓여 있어 방비에 안성맞춤이었다. 게다가 계룡산이 동쪽을 막고 있어 고구려와 신라가 있는 북쪽과 남쪽을 모두 지리적 장애물이 완비된 공간이었다. 또한 금강을 통해서 서해로 나아가 중국과의 외교를 지속할 수 있었고 남쪽에는 곡창지대인 호남평야가 펼쳐져 있어 가장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백제 지배층은 웅진으로의 천도를 실시했다. 한성에서 웅진으로 천도한 지 60여 년이 지난 538년 성황대에 백제 지도층은 다시 천도를 논의한다. 웅진은 북쪽과 남쪽에 지리적 장애물이 있어 고구려와 신라의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좋았지만 공간이 협소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렇게 도읍으로서의 웅진이 역할을 다하지 못하자 이번에는 사비 지역으로 천도할 것을 논의한다. 사비는 웅진의 배후 생산기지로서 왕실에 필요한 용품을 만드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성왕은 사비 지역을 즉위 초부터 염두에 두고 천천히 천도 계획을 실행해 나갔다. 사비의 부소산성을 축조하고 왕궁과 능사, 사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였다. 성왕은 사비천도를 통해 왕권 강화와 백제 중흥의 성취를 동시에 이루려 하였다. 신라와의 동맹으로 고구려의 진격을 막아낸 백제는 내부적으로 정비를 진행하고 국력을 기르는 데 힘썼다.
또한 외교를 남중국 왕조와 외와 적극적으로 펼쳐 대외적 안정도 꾀하며 국력의 신장에 신경을 썼다. 백제성왕은 이곳에서 남부여로 국호를 고치고 중흥을 꾀하였다. 고구려가 왕위를 놓고 지배층이 분열한 사이에 신라와 함께 한강 유역을 공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동맹을 맺은 신라의 배신으로 관산성 싸움에서 중흥을 꾀하던 성왕이 전사하고 신라의 매복에 의해 백제 3만의 병사가 몰살당하면서 백제의 국운은 점차 쇠락하기 시작했다. 한국사 신라의 발전과 부흥, 진흥왕의 영토 확장, 신라는 삼국시대를 이루는 고구려, 백제보다 전성기가 늦었다. 한반도 남쪽에 위치한 탓에 중국과의 교류가 적었고 삼국 중 가장 발전이 뒤떨어졌던 신라는 6세기에 접어들면서 발전의 기반을 다져나갔다. 6세기 초 무렵지중왕 때에는 우경을 실시하며 농업생산이 크게 늘어났다. 농기구가 개량되고 소를 농사에 사용하는 우경이 본격화되면서 생산량이 증대되었고 또한 귀족들의 무분별한 순장을 금지하면서 노동력의 무의미한 손실이 적어졌다. 또한 지중왕대에 국호 신라를 정식으로 사용하였으며 대군주를 뜻하던 마립간이라는 칭호 역시 중국식 칭호를 받아들여 왕으로 바꾸었다. 지중왕이 고대국가 신라의 기틀을 세웠다면 그 다음 왕인 버풍왕은 국가 내적인 체제를 완비하였다. 먼저 버풍이란 시호에 맞게 국가 운영의 기틀이 되는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공인하였다. 이로써 신라는 백제나 고구려와 같은 반열에서 중앙집권적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관료체제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병부와 상대 등을 설치하고 관복의 색을 등급에 따라 달리하는 공복제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과는 다른 연호를 사용하여 대내적으로 왕권의 확립과 독자적 천하관을 확립하였다. 신라는 국력의 축적으로 터져나오는 힘을 대내외에 과시하였으며 중국과 신라는 대등한 국가라는 자각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버풍왕대의 치세는 다음 대인 진흥왕대의 신라가 비약적인 영토 확보를 할 수 있었던 기반이기도 하다. 진흥왕은 가야연맹 전 지역을 정복하여 신라 관할에 두었다. 또한 단양을 점령하여 한강으로 진출할 수 있는 물길을 확보하였고 이를 보급로로 하여 백제와 함께 고구려를 공략해 한강 상류의 10개 군을 빼앗고 다시 백제를 배신하여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하였다. 이로써 신라는 한강 일대를 점령할 수 있게 되었다. 단양에는 550년경 세운 단양적성비가 남아있는데 이 단양에서 물길로 한양까지 물자를 보급할 수 있었다. 이어 555년에는 한강 유역을 흡수한 뒤 북한산에 순수비를 씌워 위세를 떨쳤다. 신라의 한강 지역 진출은 커다란 의미를 지니는 사건이었다. 신라는 한강 유역을 확보하면서 우선적으로 한강 유역의 압도적 생산물을 이용할 수 있었으며 한강 하구와 서해의 당항성을 통해 중국과 직접 교류하면서 동아시아 국제 무대에 우뚝 솟아오를 수 있었다. 또한 백제를 관산성 전투에서 격파하고 가야를 잔여 소국을 완전하게 흡수하려 하였다. 아라가야와 비와가야를 차례로 정복하여 562년에는 대가야 마저 완전히 정복해서 낙동강 일대를 완전히 장악했다. 곡창지대이기도 하면서 교통의 요지였던 가야를 정복하면서 신라의 국력은 더욱 강해졌다. 이어서 동해안을 따라서 북상하면서 고구려의 병력을 물리치고 함흥평야까지 진출하고 황초령비와 마을령비를 설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곳들은 고구려군의 반격과 관리의 어려움으로 신라군은 진흥왕대에 진출했다가 다시 비열흘로 후퇴하여 전열을 가다듬었다. 진흥왕은 국력의 팽창에 힘입어 버풍왕과 마찬가지로 독자연호를 사용하였으며 개국이라는 연호를 사용할 정도로 새로운 신라라는 의미를 담아 통치하였다. 또한 화랑도를 설치하여 귀족 자제를 활용하였고 이들은 신라의 삼국 통일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한국사 고구려와 수나라 전쟁, 수의 멸망 고수전쟁 수당전쟁, 신라가 백제를 배신하고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 한반도 남쪽에서는 고구려, 신라, 백제의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그 사이 중국에서는 불혈되어 있던 5호 16국의 시대가 끝나고 유목민의 후손인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하였다. 수나라는 589년에 전국을 통일하고 군사력을 이용하여 대외적으로 팽창하기 시작하였다. 수나라는 고비사막 이북에서 중원을 향해 압박하던 돌궐을 여러 차례 정벌하고 이간책까지 사용하여 돌궐을 동돌궐과 서돌궐로 분리시켜 약화시켰다. 강성하던 돌궐의 세력이 분열되며 약해지자 수나라는 이번에는 기술을 돌려 북쪽이 아닌 동쪽의 국가 고구려를 약화시키려 하였다. 중원을 차지한 패자가 중원 근처 거대 세력을 정복하는 일은 매우 당연한 수순이었기에 수나라의 고구려 공격은 자신의 생존권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일이었다. 이에 고구려는 수나라에 대항하여 589년 영양왕을 필두로 말갈군 일만을 이끌어 요서를 공격하였다.
이에 수나라 초대왕제 문제는 30만이라는 대병력을 동원하여 고구려로 공격할 것을 명했다. 그러나 수의 군사들은 먼 곳까지의 정벌에 대해 준비된 상태가 아니었다. 이들은 요하를 건너기도 전에 대규모 보급의 실패로 질병과 기근에 시달리다 철군하였다. 1차 정벌 당시 육군에 비해 수군이 더 피해가 막심했다. 수나라의 창시자인 수 문제의 뒤를 이어 수 양제가 즉위하였다. 아버지인 문제를 강제로 폐위시키고 등극한 수 양제의 즉위로 동아시아는 다시 전쟁의 긴장감에 휩싸이게 되었다. 양제는 즉위 초부터 황하와 양자강을 잇는 대운하 건설을 추진하여 국력을 소진하고 북쪽에는 장성을, 남으로는 남월과 대만을 정벌하는 등의 정복사업과 토목사업을 펼쳤다. 운하의 필요성은 타당했으나 동시에 많은 토목사업이 추진되면서 양제의 정치력은 국내외의 의심을 받게 되었다. 수의 움직임을 긴밀히 관찰하던 고구려는 607년 동서로 분열된 돌궐에 사신을 파견하여 수를 고립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수 양제는 고구려의 계획을 파악하고 612년 일찍이 본 적 없던 113만이라는 대군을 편성하여 고구려를 공격하였다. 당시 고구려가 동맹을 맺으려 했던 돌궐은 다시 수에 굴복당한 상태였으며 고구려는 수나라의 113만 대군에 홀로 맞서야 했다. 고구려는 113만이라는 수의 대군을 맞아 항전하였다. 일부 평지성과 산성을 이용하여 국경을 방어하였고 요동성의 경우 수나라 수십만의 병력에 둘러싸여 공격받았지만 무너져 내리는 성을 수리해가며 결국은 버텨냈다. 요동에서 전선이 고착되자 수나라 양제는 별동대 30만을 편성하여 별동대가 고구려 내부로 직접 공격하게 하였다. 이 별동대는 전선과 산성을 무시하고 평양으로 곧바로 진격하는 작전을 펼쳤다. 고구려의 병력을 요동성에 묶어둔 뒤 보병으로 전격전을 펼친 셈이었다. 방어기지들을 모두 무시하고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성을 함락시켜 전쟁을 빠르게 끝내겠다는 생각이었다. 동시에 수나라 수군도 산둥반도에서 출발하여 발해만을 거쳐 평양으로 곧바로 진격했다. 이들은 수군과 육군이 합세하여 평양성을 함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수나라의 별동대는 기병이 아닌 보병이었으므로 기동력이 떨어졌고 작전기간 동안의 보급선을 지켜낼 수가 없어서 병사 스스로 보급품을 짊어져야 한다는 리스크가 있었다. 100일에 달하는 기간의 보급품을 받은 이들은 자신의 식량과 무기를 행군 도중에 버렸고 별동 작전 중 많은 탈영과 인원 손실이 있었다. 수나라 우중문의 별동대는 가진 고생 끝에 평양에 도착해 수군과의 합류를 통해 보급을 받고자 했다. 그러나 이미 수나라 수군은 육군을 기다리지 않고 독단적으로 평양성을 공격했다가 실패하여 이미 산둥반도로 되돌아가고 나누었다. 우중문은 어쩔 수 없이 육군 병력을 돌려 다시 수나라 본대로 복귀하고자 했으나 고구려군의 계속된 추격을 받아야 했다. 이때를 기다려왔던 고구려군은 지금의 청천강인 살수에서 되돌아가는 수나라 군대에 총공격을 가해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다. 이를 살수대첩이라 한다. 흔히 알고 있는 살수대첩은 수공에 의해 수나라 병사를 전멸시켰다고 하는데 이는 사서에 전해지지 않는 기록이다. 수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중국의 역사서인 수서에 따르면 이때 30만 명의 별동대 중 살아남은 자가 2,700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전한다. 그 뒤에도 수 양제는 여러 차례 고구려 정벌을 계획했다. 이듬해인 613년, 614년에도 고구려 침입을 준비했으나 613년의 침입은 요하 건너 압록강변에서 막혔고 614년의 침입은 요하를 건너기도 전에 막혀 수나라의 고구려 침공은 완전히 저지되었다. 이러한 고구려 정복전쟁을 무리하게 추진하던 수나라는 계속되는 징발에 버티지 못해 일어난 봉기로 38년 만에 멸망하고 말았다. 한국사 고구려 당나라 전쟁과 안시성 고당전쟁 수당전쟁 고구려 정벌에 나라의 구군을 걸었던 수나라가 멸망하고 그 뒤를 이어서 당나라가 중원의 패자 등장했다. 당은 고조 이연이 618년 건국하였고 그 이후 잠시 동안 혼란해진 전국을 다스리고 내치에 신경을 쓰느라 동아시아에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고구려 역시 수와의 전쟁으로 소모한 막대한 국력을 회복하기 위해 당과의 친선관계에 돌입했다. 수나라가 고구려를 정벌하다가 망한 걸 직접 목도한 당 역시 고구려를 무조건 적대시한다는 것은 망국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당 태종이 즉위하면서 상황은 급변하였다. 당 내부에서 일어난 군사적인 움직임을 모두 평정한 당 태종은 북에서 호시탐탐 중국을 노리는 동돌궐까지 복속시켰다. 또한 서역을 정벌의 당의 세력을 확고히 하는 작업을 펼쳤다. 이러한 전운이 감도는 분위기에 고구려도 앞으로 다가올 전쟁을 예상하고
장장 16년에 걸쳐 부여성에서 바레만의 비사성에 이르는 지역의 당의 대군을 막을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 이렇게 전운이 감돌 무력 도구려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났다. 당과의 전쟁에 대한 것으로 나뉜 주전파와 주화파의 대립이었다. 고구려가 당의 유화책을 쓰는 것에 반대하던 주전파, 연개소문은 왕을 포함하여 고구려 귀족들을 대규모로 숙청하고 대내외적으로 강경책을 펼쳤다. 연개소문은 영유왕과 반대파 귀족들을 죽이고 영유왕의 조카 보장왕을 즉위시켰다. 그리고 연개소문 자신은 망리지가 되어 모든 권력을 장악하였다. 당 태종 또한 강대한 세력을 자랑하던 고구려를 굴복시키기 위한 준비를 해나갔다. 오랫동안 단단히 준비한 당 태종은 645년에 대규모 군대를 요동으로 출발시켰다. 그러나 이전 수나라처럼 100만에 이르는 대규모 병력은 아니었고 일평생을 전쟁에 투신한 훌륭한 정예병들이었다. 당나라군은 우선 요하 일대의 성들을 차례차례 함락시켰고 수나라의 공격에도 함락되지 않았던 요동성을 함락시키기도 하였다. 요동성, 계모성, 비사성 등 요하 일대의 주요 성들이 차례로 함락당하면서 요동중앙은 완전히 당군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고구려의 신성이 당군의 공격에 맞서 함락되지 않자 신성을 통한 당나라의 보급선 계획이 틀어지게 되었다. 당군은 우선 육지보급이 아닌 비사성, 건안성을 함락시켜 요동반도를 해양보급선으로 만들어 오골성을 통해 평양성으로 진격하는 방향으로 보급선 계획을 변경하였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안성을 함락시켜야 했는데 건안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건안성 동북쪽에 위치한 안시성을 먼저 함락시켜야 했다. 안시성을 함락하지 않고 건안성을 공격했다가는 배후에서 공격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당태종은 압도적인 병력을 바탕으로 건안성, 안시성, 그리고 신성을 동시에 공격하여 각성이 유기적인 협력을 못하게 하고 자신의 20만 본진으로 하여금 안시성을 공격해 하였다. 그러나 예상과 다르게 안시성이 당태종의 본진에 맞서 2개월이나 항전하자 당군은 계획된 시간에 맞추지 못하자 회군을 고심한다. 황제가 중앙을 비우고 전쟁터에 나온 상황에다가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은 고구려의 편이었다. 당군은 안시성을 포위하고 성벽의 높이를 넘는 토성을 쌓으며 공격하였으나 고구려군이 이를 이용하여 토성을 점령해 역공하는가 하면 거듭된 공격과 회유책에도 안시성은 함락되지 않았다. 이에 고구려군은 요동에 함락된 성들을 다시 되찾으며 당군을 압박해왔고 보급선과 요동의 거점을 잃은 당군은 어느새 전성고착이라는 늪에 빠지게 되었다. 더욱이 9월에 들어서면서 요동은 이미 차가운 계절풍이 불기 시작했고 당군은 마침내 소득 없이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이때 당군의 퇴각하는 모습은 참담하기 그지없었는데 자치통감에 따르면 요하의 진흙에 수레와 말이 나아가지 못했고 태종이 직접 나무를 지고 섭을 묶어 퇴각하였다고 한다. 당군은 이후에도 소규모 병력으로 국경선에서 고구려군의 방어 능력을 정찰하면서 계속해서 공격해왔고 당군 혼자서 고구려를 정벌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여 고구려 후방의 신라와 손을 잡고 북쪽과 남쪽의 연합작전으로 고구려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고구려는 북과 남 양쪽에서 전선을 펼치게 되어 점차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게 되었다. 한국사 삼국통일전쟁과 신라 나당전쟁의 승리와 삼국통일 6세기에 들어오면서 고구려, 신라, 백제 3국 간의 전쟁은 계속되어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7세기에 접어들면서 전쟁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었다. 642년에 새로이 즉위한 백제의 의자왕은 신라를 공격하여 국경의 성 40여 곳과 대성인 대야성까지 함락시켰다. 또한 주변의 작은 성들을 함락하여 고구려와 신라의 지속적인 압박에 쇠퇴해가던 백제의 전성기를 찾는 듯 했다. 이에 신라의 김춘추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고구려의 평양성에 방문하여 대망리지, 연개소문을 아련하였다. 신라는 백제를 견제하기 위해서 고구려와 일시적인 동맹을 맺고자 하였는데 고구려가 동맹의 대가로 한강 유역을 요구하자 협상은 결렬되었다. 고구려와의 동맹 실패로 고구려 남부전선에서 신라로의 공격이 더욱 가중되었는데 당시 당나라가 북쪽에서 공격해 들어오자 남부전선은 일부 소강상태로 들어섰다. 이에 김춘추는 백제를 멸하기 위해 남은 마지막 협상 대상인 당으로 향했다. 당 역시 고구려 정벌에 실패한 후 다시 공격할 기회를 노리면서 고구려 남쪽에 제2전선이 생기길 원했다. 이에 당과 신라의 동맹인 나당 동맹이 성립되었다. 신라와 당나라 간의 연합 움직임에 맞서 고구려는 백제,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을 추구하였다.
당시 고구려는 중앙아시아의 사절을 보내 당나라 후방에 전선을 형성하려 노력하였다. 이는 당이 고구려 후방에 전선을 형성하려는 것과 같은 행동이었다. 또한 백제는 백제대로 바다 건너 왜를 끌어들이려 했다. 왜와 관계를 강화하여 자신만의 세력을 구축하려 했다. 이윽고 660년 신라가 당과 함께 백제를 공격하였다. 백제는 의자왕의 실정으로 제대로 된 방어를 할 수 없었다. 개백의 결사대가 무너지고 백제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다. 백제의 의자왕은 당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다. 그러나 곧 백제 부흥군이 백제 영토 여기저기에서 봉기에 결집하였으나 부흥군의 내분과 동시에 663년 신라와 당 연합군이 일본에서 온 지원군과 부흥군을 금강하구에서 대파하자 곧 백제 부흥운동은 구심점을 잃고 사라졌다. 백제 멸망 후 당군은 고구려와 북부전선에서 공격하였고 신라는 후방에서 고구려군을 공격했다. 양면 전선에 갇힌 고구려는 엎친데 덮친 격으로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났다. 고구려의 실권을 갖고 있던 연개소문이 죽자 그 아들들은 권력을 두고 분열했고 곧 고구려의 내분으로 이어졌다. 이 틈에 당과 신라는 총공세를 펼쳤다. 이에 연개소문의 아들을 비롯한 일부 고구려 지배층이 투항하면서 결국 668년 보장왕이 항복하면서 고구려는 마침내 멸망했다. 당나라는 평양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하는 등 신라를 배제한 채 고구려 땅을 통치하려 하였으나 고구려 부흥군이 각지에서 일어나자 통치에 애를 먹었다. 당의 일방적인 안동도호부 설치에 신라는 반발했고 결국 전쟁이 일어났다. 당나라는 신라와의 전쟁을 진행하면서 고구려의 영토를 넘어 신라의 영토까지 넘보기 시작했다. 옛 백제 땅에 당이 설치한 웅진도독부에서는 신라 영토 경계를 넘어서 들어가기까지 하였다. 또한 663년에 당은 신라의 수도인 경주에 계림도독부를 설치하여 직접 통치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다. 이러한 당의 배신행위에 신라군은 669년 당군을 공격하였다. 당시 활동하던 고구려 부흥군도 함께 당군을 공격하였고 이들 중 일부는 신라에 투항하여 당과 맞서 싸웠다. 당은 672년 당군 1만과 말갈 3만으로 침략해왔다. 신라는 고구려 부흥군과 함께 이들을 막아냈고 675년 초 당 육군 20만 명을 매소성에서 무찌르고 그 다음 해에 기벌포 전투에서 당나라 해군을 막아내면서 대동강 이남 지역에서 당의 세력을 축출하였다. 신라는 대동강 남쪽의 땅을 영토로 확보하였고 당은 결국 평양에 설치했던 안동도호부를 요동으로 옮기면서 나당전쟁은 일단락되었다. 신라는 나당전쟁까지의 과정을 통해 삼국통일을 불완전하나마 완수하였고 통일왕조로서의 시대를 시작하였다.